예, 세가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최시정 목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는 9월 15일 주일인데요. 이제 추석 연휴가 또 이제 시작되어지는 관계로 다음 주는 사주 교육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저 너무 보고 싶어도 한 주만 참았다가 오셔요. 네. 또 이제 오늘 못 오시는 분들은 사실 또 모르고 오실 수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사역하시는 우리 사역자분들 통해서 이제 공지를 넣어드리기는 하겠지만 일단 오늘 오신 분들은 꼭 숙지하셔서 저희 오늘 하고 15일 한 주 쉬고 22일 날 여러분들 또 찾아뵙는 거로 하겠습니다. 저희 예원교회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 예원교회는 제가 조금 전에 기도할 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서 예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원교회를 찾아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참 교회가 많잖아요. 그리고 가까운 교회는 더 많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께서도 인도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로 또 전도해 주신 그런 지인분들 통해서 또 예원교회에 오셨기 때문에 또 이 걸음이 너무 귀하다. 그리고 이 만남이 그냥 우연히 주어진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주신 만남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을 얻고 또 풀리지 않았던 내 인생의 답을 얻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예원교회는 저희가 일단 만명 성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대형 교회예요. 정자, 은자, 주, 정은주 담임 목사님, 여자 이름 같지만 남자 목사님이시고요. 저희 예원교회 지금 37년 됐어요. 내년이면 이제 38주년을 앞두고 있고 정말 오직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달려온 건강한 교회 맞고요. 그리고 우리 예원교회는 제가 뭘 자랑하고 싶으면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후대, 자녀들을 얘기할 때 렘넌트라는 표현이 이사야 6장 13절에 나오거든요. 저희가 굉장히 이 아이들 후대 교육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새가족 사역하고 있고 어른들 장년부 사역하고 있지만 그 전에 한 20년은 아이들 후대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칠판 글씨도 엄청 크게 쓰고 또 약간 철딱선이가 없어. 아이들하고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다른 교회도 사역을 하다가 교육자들이 여러 교회를 경험을 해보잖아요. 예원교회 와서 벌써 온 지 예원교회 제가 2005년에 왔으니까 와 이것도 벌써 19년이 됐어요. 예원교회 와서도 8년 동안 아이들 사역했었거든요. 아이들 후대 사역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탄탄해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와서 실제로 부모 교육 또 이런 조부모 이런 교육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어떻게 믿음 안에 잘 양육할지 또 어떻게 전문성을 준비시킬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담당 교육자분들이 이미 다 전문인 자격증을 뭐 세상에서 인정하는 것들을 다 따서 이런 믿음과 전문성 이 밸런스를 잘 맞추면서 교육을 하고 계셔서 제가 이번에도 이제 부산에 어떤 박람회가 있어서 교육 박람회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여러 교회들이 참여를 하는데 사실 저희 교회가 참여를 한 건 아닌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 거기를 이제 개인적으로 디자인으로 이렇게 작품을 출품을 하셔서 저희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느낀 게 우리 교회 안에 콘텐츠가 너무 수준이 높다는 걸 다시 제가 또 확인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라서 뭐 자랑한다기보다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잘 돼 있으면 보통 뭐 초등학생들은 초등부 주일학교 이렇게 크게 묶여 있다면 저희는 1, 2학년 하나 묶여 있고 3, 4학년 묶여 있고 5, 6학년 묶여 있고 중등부, 고등부, 대학 그 다음에 저 밑에 층 같은 경우도 결태부라고 해서 이제 막 결혼 청년들이 막 결혼해서 아직 임신하기 전에 정말 태아를 놓고 미리 하나의 주식 그 생명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 태아 그 다음에 영아 유아 유치 해가지고 이 나이별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밀하게 메시지가 들어가고 거기에 맞게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아이들 후대 교육에 좀 욕심이 있고 열정 있는 엄마들이 정말 이 교회를 올 정도로 굉장히 세대 교육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교회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여기가 지금 이제 저희가 본당 커버넌트 그 본당의 지하에 여러분들이 계신 건데요. 저쪽 맞은편 건물에 보면 우리가 렘넌트 문화센터 해서 14층 건물이에요. 아이 건물 이름도 렘넌트 문화센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아이들만 케어하는 게 아니라 스카이 아트홀이라고 해서 올해 저희가 한 4만 명이 왔다 갔어요. 정말 이 강서구에 이렇게 3천 명씩 수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들 행사들 할 때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많이들 강연도 좋은 강연들도 많이 열리고 좋은 연극들, 문화 공연들 뭐 이런 오페라 같은 거 클래식 공연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최대한 교회 문턱을 빡 낮춰서 그리고 교회 가자 하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 가자 그러면은 좀 부담스럽고 특히 그 신앙생활의 필요성을 못 느낄 때는 정말 신앙생활이 좀 부담스럽거든요. 막 근데 여기는 너무 편안하게 와서 교회라는 느낌보다는 편안한 문화 공간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원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처음부터 막 잘 믿어보겠다 뭐 너무 이렇게 다짐을 하거나 부담을 가지면 사실 지속이 힘드세요. 편안하게 와서 예배 드려보시고 말씀도 들어보시고 또 여러 가지 문화 공연도 접하시고 또 좋은 정보들도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처음에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 주 이제 추석 연휴기 때문에 제가 휴강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구원의 축복과 확신에 대해서 제가 2주차 말씀을 나갈 건데요.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이 뭐야? 그 구원받으면 어떤 축복이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사실은 좀 조목조목 누군가가 알려줬으면 저도 좀 신앙적인 갈등을 하지 않았을 건데 사실 이거를 저는 체계적으로 배우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좀 체계적인 좀 써머리? 엑기스? 막 이런 부분들을 막 쪽지게처럼 딱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특히 이렇게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다 보면 갈등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기독신앙을 안 가졌던 분들은 야, 이제 교회 가면 뭐 제사도 지내지 말라고 그러고 막 절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럼 이제 집안 안에서 기독교인들과 기독교인 사이에 이제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또 이해도 안 되고 네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다 조상에 있어서 너가 지금 이날 이때까지 이렇게 해서 그 가문이 이어진 건데 야 서양신 섬기느라고 우리 신을 우리 조상을 저버려? 이럴 수도 있고 무조건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난 절 안 할 거예요. 제사 안 지낼 거예요. 왜? 교회에서 하지 말랬어. 이러기에는 사실은 교회 안 다니는 불신가족들이 볼 때는 억지로밖에 안 드리는 거 솔직히 억지. 그러니까 이제 더 반감이 사지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사 지내니까 아예 안 가버리고 그러니까 관계가 더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저는 이거를 무조건 물론 이제 크리스찬들이 제사를 안 지내는 거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무조건 안 해! 이거보다는 나도 이유를 몰라. 안 해라고 말해놓고서 나도 솔직히 왜 안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조곤조곤 좀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상대방을 뭐 100% 설득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내 신앙을 갖고 얘기할 때는 정확히 말씀의 근거에서 그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나도 그런 확신이 있어야지 또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오늘 같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9월 둘째 주라서 둘째 주에는 제가 2가 3주차에는 3가 나가는데 9월 22일은 4주차예요. 그럼 저는 4과를 나갈 거예요. 그러면 3가가 건너뛰잖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기본적인 메시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또 저 유튜브에 계속해서 메시지들이 매주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원교회 앱에 세 가족 딱 코너 누르면 이 메시지 그대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혹시 놓치신 부분 있으면 또 챙겨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늘 제가 제목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받았어 라는 이런 표현을 써요. 이제 구원받았다는 거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는 인생이 되고 박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근데 이 구원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 구원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 있는 축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이왕이면은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는 어정쩡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는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할까? 요거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줄여서 요라고 약어로 성경에는 기록을 합니다. 1장이라고 하고요. 12절입니다. 자, 나눠드린 우리 교안에 성경 구절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는 것을 합독이라고 하는데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게 영접인데 영접해서 예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도 주어지지만 권세도 주어진다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기독교가 되게 비인기 종
거 돼버렸어요. 가장 많은 전도지, 여러분 찌라시 봤잖아요. 근데 내가 종교를 선택할 때 사실 매력적이지 않아요. 저도 목사지만 사실 제가 중학교 때 교회 다닐 때 난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매력있다, 멋지다, 이걸 사실 저는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또래 문화, 그냥 중학교 때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노는 게 좋아서 그냥 그렇게 그냥 어울리려고 그냥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동화를 아실 거예요. 근데 본인이 오린 줄 알았는데 보니까 백조예요. 백조. 그리고 제가 그때 어떤 소설 보면 그 정글북이라는 소설에 딱 보면은요, 늑대와 함께 자란 소년이 있어. 늑대. 근데 이 사람은 사람이야. 근데 늑대와 함께 자라다 보니까 늑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영화도 그거 있었잖아요, 전에. 그쵸? 내가 늑대와 함께 자랐다고 해서 늑대는 아닌 거죠. 늑대인데 늑대 행동을 해. 이것도 사실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미국의 톨리라는 개 이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어려서부터 고양이들 틈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고양이처럼 행동해. 그렇다고 해서 개가 고양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고양이처럼 행동하는 개야, 개. 자기의 정체성은 따로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은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분명히 신분은 바뀌었는데 사실은 예수 믿기 전이랑 똑같이 생활을 해요.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될 개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됐는데 몸뚱아리는 교회는 와 있는데 내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옛날 예수 믿기 전이랑 그냥 똑같이 살아. 그래서 사실 요즘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욕을 먹어요. 야, 너가 교회 다녀도 오히려 교회 안에서 세상을 배워? 오히려 교회가 더 타락했어? 오히려 교회 다니는 너나 안 다니는 나나 차이도 없어? 오히려 교회 다니는 놈들이 더 사기치고 인격 동망이야? 이렇게 기독교가 욕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알려줘야 돼요. 너는 구원 받았고 너는 어떤 축복을 받았고 앞으로 너는 어떻게 확신 있게 신앙생활을 하면 멋지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이런 거를 이제 제대로 교육을 좀 시켜줘야 되고 기독교인들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제가 개근상 받았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근데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학교를 간다고 해서 우등상을 타지는 않아요. 왜? 공부는 따로 해야 돼. 마찬가지로 교회를 내가 매주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는 잘 드렸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믿음이 좋다, 무조건 응답 받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교회당이란 건물은 얼마든지 내가 52주라는 1년 동안 매일매일 열심히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구원받는 게 도대체 뭔지, 예수 믿으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확신 있고 멋진 신앙생활 할 수 있는지, 이거는 내가 실제로 배우고 내가 실제로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냥 교회당으로 건물만 몸만 공간 이동했다고 해서 복받으면 여기 앉았으면 다 복받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하고 싶진 않아요. 무조건 여러분 교회 오면 복받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만큼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 실제로 말씀도 귀에 좀 들려지시고 실제로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더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게요. 들어가는 이야기에 어느 전도집회에 참석한 청년 이야기가 보면 이 청년이 그 질문을 해요. 내가 무엇을 많이 해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뭔가 선행을 해야지 천국 가지 않겠냐. 보통 그런 마인드들이 많아요.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자녀 됐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하면 보통 뭐라고 얘기하면, 아이고 내가 한 게 없어서, 내가 착한 짓을 많이 못해서. 근데 우리의 착함으로 우리가 천국을 가거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착해서 목사 된 것도 아니고 저는 제가 착하거나 의로워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불신자분들은 열심히 살고 예수만 안 믿을 뿐이지 진짜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지금 이 시간도 열심히 뛰시는 분들 많으세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도 많으세요. 제가 예수 안 믿는 거 하나 빼고는, 그거 안타까운 거 하나 빼고는 정말 멋진 분들 많으세요. 우리가 그분들보다 더 인생을 열심히 살고 더 의로워서 인품이 더 훌륭해서 저는 뽑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기준으로 뽑기 시작하면 저부터 목사 될 자격이 없을 거예요. 저부터 하나님 앞에 뽑힐 자격이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50보 100번 거예요. 우리는 의로움으로 뽑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조건적인 선택 속에 여러분들이 뽑히신 거거든요. 보통 우리는 뭔가 구원은 착함, 선행,
이게 포인트를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준은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인생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있다는 걸 오늘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예요. 이것도 저는 되게 놀랍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아파요. 그래서 병원을 딱 갔는데요. 원인을 모르겠네. 일단은 왜 아픈지 난 아픈데 원인을 몰라. 이거 미치고 환장할 일 아니에요? 몸은 일단 증상이 있는데 원인이 없어요. 오케이, 이런 경우가 있고요. 감사하게도 원인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치료법이 없어. 이것도 되게 저는 낙심될 것 같아요. 원인을 안들 치료법이 없어. 이것도 깝깝한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원인도 발견이 됐어요. 와, 근데 처방전이 정확히 나오면서 치료법까지 알려줘요. 이것까지 있어요. 오, 베스트 베스트. 저는 이 시간이 딱 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여러분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왔고 어떻게 내가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정확하게 원인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원인만 알려주면 심란하잖아요. 이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치료법, 처방전까지 줄 수 있는 것이 저는 영적 병원이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물론 암덩어리를 고치거나 육신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아니에요. 그런데 병원에 MRI 찍어도 나오지 않는 영적인 문제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때 이건주 그 순돌이 한지봉 세가족 순돌씨 요즘 계속 유튜브 나오잖아요. 거기가 이제 박수무당이 돼서 남자 무당이 돼가지고 이제 그게 요즘 계속 회자돼서 이렇게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본인이 2년 동안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자기 눈에만 방울 소리가 들리고 자기 눈에만 막 아줌마들이 눈에 보이고 어느 순간은 막 할아버지들이 5명이 나와서 막 막대기로 막 자지 말고 막 자기를 깨우고 그러니까 심한 불면증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아 이대로 내가 미치겠구나 했을 때 결국 이제 그 할아버지도 무당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경 속에 됐는데 안타까웠었어요. 근데 외롭게 컸어. 그래 부모 이혼하고 외롭게 성장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아버지라면서 등장을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젊어. 봤더니 신아버지. 자기한테 내린 곳을 내려준 사람을 신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 쉽게 얘기하면 무당 선배야. 먼저 그 길을 걸어왔으니까 필요한 것들을 다 싸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거기 신당 차려놓는 데다가 필요한 것들도 막 얹어주고 막 너는 이거 필요해야 돼. 이때 이렇게 해야 돼. 얼마 전에 또 신들린 연애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함수연 씨라고 이렇게 뜬 아주 그 인기 제일 많았던 근데 무속인 출신의 그 청년들끼리 이렇게 연애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거기도 방송 타서 막 예약이 지금 뭐 천몇 명이 넘어갔다고 막 더 이상 예약 못 받는다고 할 정도로 방송 덕을 봤죠. 근데 방송 탔으니까 거기도 나와서 서로 이제 오빠 여동생 관계를 맺었어. 그래서 그 신아빠랑 같이 영적 가족이야. 그래서 서로 필요한 것들 미리 얘기, 여기는 이제 6년 됐고 여기는 순돌이는 이제 막 신내림을 받았으니까 또 이 여동생이라고 막 필요한 것들 알려주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 이건주라 청년이 뭐라 얘기하면은 자기는 내 꿈꿨던 게 가족, 외롭게 성장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가족들이 묶이니까 자기는 뭔가 막 든든하고 더 이상 우울이나 몸이 아프지 않으니까 지금 너무 행복하다라는 표현을 얘기하더라고요. 당장 죽을 것 같이 아픈 통증이 없고 또 외로웠는데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 생겨서 그래서 행복하다고는 얘기하는 그 마음은 이해는 하겠지만 사실 많이 안타까워하셨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귀신의 세계는 우리 교회도 무속 전문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7대째 무속 배경 속에 있었던 가정들도 있고 또 여러분 주보에 오늘 교회 주보라는 게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우리 예원교회 주보 뒷면에 보면 임철수 성도님이 돌아온 무속인이에요. 그 간증이 있어요. 그분이 여기서 사주 교육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러셨어요. 예원교회가 저를 살렸어요 라는 말을 저한테 했었어요. 근데 예원교회가 살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을 미리 창세전에 특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의 만남을 준 거지 교회 건물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그분이 잘 뿌리 내려서 지금은 똑같이 그 무속 현장 가서 복음 전하세요. 그 간증이 나와 있어요. 귀신의 세계는 냉정해요. 그래서 실컷 써먹다가 귀신빨 떨어지면 정말 비참하게 버려버리는 세계. 그리고 귀신의 세계는 사랑이란 단어, 감사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 길을 안 걸어가면 안 되는 숙명과 운명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또 걸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 교회 오시면 반드시 나한테 와 있는 인생의 문제의 원인을 알고 그 치료법을 알아가셔야 돼요.
교회는 요거 얘기해 줘야 돼요. 헌신봉사 구제해라, 뭐 헌금 많이 해라, 그거 가르쳐 주면 안 돼요. 그거는 나중에 내가 은혜 받고 힘이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때 기쁨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런 거 하나도 안 알려줘. 구원 받도록 도와주지도 않아. 이런 거 하나도 얘기 안 해줘. 무조건 구제봉사 헌신 요구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그러면 정말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도망갔어요. 정말 대학교 4학년 때 교회 탈출했어요. 못해먹겠다 이씨, 못해먹겠다 이씨. 그러니까 맨날 내가 교회한테 뭘 해주는 느낌? 근데 뭔가 교회는 나한테 해주는 느낌이 없어요. 뭔가 오면은 내가 자꾸 기부하고 적선해주는 느낌, 뭐 내 주머니 털어서 해주는 느낌. 저는 받는 느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도망을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여러분만큼은 저같이 소모전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예, 인도자를 위해서 교회를 와주고 우리 영원교회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주는 그런 누구를 위해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하시고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인생 문제의 원인과 그 치료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근본 문제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와 저주, 재앙 참 나쁜 단어들이잖아요. 나도 모르지만 이 안에 우리는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마귀 자식 하면 약간 거부감은 있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사탄 마귀라는 영적 실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내 인생의 경제 문제가 내 무능인 줄 알았는데 내 건강 문제, 내 자식 놈의 문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문제, 정신적인 모든 문제가 결국은 돈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지질이 복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 근본적인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이라는 영적 실체가 내 인생을 장악하고 있었구나. 저는 오늘 이걸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뻐요. 여러분들이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자체가 바뀌진 않아요. 예,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내가 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아니에요. 윤리도덕은 내가 법을 잘 지키면 되고 의롭게 살면 되고 죄 졌으면 깜빵 들어갔다가 나오면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이 죄라는 문제, 저주재앙의 문제는 내가 교도소 몇 년 들어갔다 나와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사단마귀는 내가 힘을 키워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윤리도덕적으로 지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오늘 엄청난 거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은 야 그래도 내가 뭐 의롭게 선행으로 열심히 뭐 노력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 노력하면 좋은 대학 갑니다. 노력하면 좋은 직장도 가고요. 노력해서 살다 보면 돈도 벌고 좋은 차도 타요. 예, 노력해서 사실 안 되는 건 거의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 꼭 늪에 빠진 사람이 노력할수록 더 깊이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원리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 예수 왜 믿어야 하는데?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인데? 요거 알아야지 구원. 그래서 우리가 죄와 저주장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개 본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회개 본능. 연어가 그저 산란기가 되면 자기가 태어났던 곳에 그 거친 물살에 거슬러 거기 꾸역꾸역 올라가요. 신기해요. 근데 연어만 회개 본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런 추석이나 명절이 되면 고향을 간다든지 내 친척들 내 가족들을 만나고 내가 입양이 됐다면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내 한국인 부모님은 어떤 분일까? 내 근원이 궁금해지고 내 부모가 궁금해지고 그래서 원래 내 근원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회개 본능이에요. 근데 인간도 그런 회개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도. 원래 난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 거지? 이건 모든 철학자들의 3대 질문이에요. 근데 여기 시원하게 답을 얻은 철학자들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원래 우리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사람. 저 희한하죠, 여러분. 사람만 신을 섬기는 본능이 있어요. 저는 뽀삐 강아지 15년 키웠어도 그 강아지가 예배드리거나 신을 찾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의 사랑받고 그냥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게 개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걔는 개다 뭐 이런 걸 느낄 때가 어떤 때 사람보다 난데 어떤 때는 아이고 걔는 걔네 이런 걸 많이 느껴요. 근데 사람은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신을 찾고자 하는 본능을 하나님보다 딱 장착을 해놨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장산나무 아래에서도 빌어야 돼요. 그냥 돌덩어리 하나 놓고도 왜 신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원래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물터넣고라도 빌고 당산나무 아래에서도 빌고 그냥 뭐 형상 하나 아래에서도 일단 우리는 뭐라도 섬겨야 돼. 근데 그건 동물의 세계에는 없는 얘기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 해기 본능 신을 찾고자 하는 원래 나를 향해 가고자 하는 그 해기 본능을 심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 부분은 여러분 이름이에요. 예, 그리스도 이 부분은 우리가 직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름과 직분이 따라오듯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럼 그리스도는 뭐 하는 일이야? 아까 제가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제 문제에 빠져있어요? 사단에게 우리가 창악돼 있어요? 1번에 말씀드린 세 가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멋있는 직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직분은 뭐하러 오신 직분이냐?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직분. 예.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것은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죠? 떠난 거는 만나게 해주면 됩니다. 만남.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죄라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죠? 죄는 일상 깨끗하게 씻어주면 돼요. 씻으면 돼요. 자, 사탄, 더 큰 권세를 가진 자가 와서 권세를 가진 능력 가진 힘을 가진 자가 와서 물리치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만나게 해주는 직분,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씻어주는 직분,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권세와 힘을 가진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직분입니다. 예, 우리가 보통 사탄 마귀 하면 21세기에 거부감이 있잖아요. 성경에서만이 사탄 마귀라는 영적 실체를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요맘때 되면 항상 좀 간증을 하는 게 저희 집은 아버님이 장남이시고요. 아버님은 벌써 6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장남이시고 저희는 40년 이상 제사를 지냈었고 저는 늘 전을 부치는 담당. 초딩 때부터 저는 엄청난 효녀였어요. 그래서 저는 싫어요, 안 해요, 못 해요. 쓰리삼박을 해본 적이 없어. 희한하죠. 난 또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엄격하기도 했지만 저희 딸 넷이 되게 착하게 컸어요. 아, 내 말로 참 내 입으로 하려니까 참 쑥스럽긴 한데 그 어느 정도면 이제 갯날이잖아요. 그럼 어머니 친구들이 딱 모이잖아요. 난 초등학교 때 밥상을 내가 차렸다요? 이거 있을 수 없죠. 난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세상 나와보니까 음에? 아니네. 막. 저희는 딸 넷이서요. 너는 감자 졸이고 너는 오이 볶고 너는 오뎅 볶고 우리끼리 계란찜하고 반찬 메뉴가 있어요. 우리 해서 딱 상을 딱 들고 들어가면 어머 세상에 이런 딸들이 어디 있니? 우리는 급식 세대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또 이제 50대 중반 넘어가잖아요. 아이고야 이러고 또 나이 얘기 부럽네. 네. 그러면 저희 급식 세대가 아니었거든요. 막 국민학교 세대였어요. 국민학교 막 그러면 저희가 도시락도 우리가 싸서 들고 다녔어요. 막 헬프 다 우리 셀프 그렇게 우린 교육을 시켜서 자기 빨래 자기가 하고 도시락 내가 하고 학교 가기 전에 다 청소 우린 다 집안 청소 해놓고 가고 그렇게 생활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사도 얼마나 또 정성껏 했겠어요. 난 전부 치는 담당.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40년 동안 늘 해왔거든. 늘 자연스러운 거고 부모 공경하는 거고 또 엄마 도와주면 엄마 되게 좋아하시고 또 친척들 오면 칭찬받고 나도 힘들지만 같이 밤 까고 막 같이 다 했거든요. 예수를 믿고 나서 제사의 비밀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집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귀신을 부르는 날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신 우리 조상 신, 할머니 할아버지 그 많이 기도했지. 맨날 절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엄마 아빠 더 이상 안 싸우게 해주시고 우리 집 행복하게 해주시고 이게 저희 레파토리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제사 날 되면 그렇게 많이 싸웠어요. 서로 섭한 게 막 올라오는 거야. 막 몸 지치니까 막 싸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저희 아버지 늘 장남이었으니까 요새 자 뭐 이러면서 늘 이거 읽고 막 태워서 올리고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조상님을 무시할 마음이 없습니다. 예,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참 훌륭하신 분이시고 교육자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있을 수 있는 근간이 됐으니까. 자, 근데 제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나의 정말 좋은 의도, 정말 그 효도하고 싶은 그런 좋은 마음과 의도와 상관없이 영적으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았어요. 저희가 40년 제사 지내면서 저희 집이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우리 집은 제사를 지내며 지낼수록 축복도 좀 주시고 좋은 일도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게 뜻대로 되지는 않았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탄마귀 귀신, 야 우주시대에 무슨 사탄마귀 귀신 이런 걸 얘기하고 앉아있냐, 우주과학시대에. 근데 성경에서만이 사탄마귀 귀신의 영적 실체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의미로 상을 차리고 또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도 같이 하면서 좋은 의도로 모이고 절을 하고 하지만 우리 의도와 상관없이 그 자리에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영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영이 와서 우리 가문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귀신을 얼마든지 우리 가정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날. 그래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예배의 형태도 있고요. 온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원리스를 이루는 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교회 다니니까 안 할 거야가 아니라 그런 놀라운 영적 사실에서 제사를 지내며 지낼수록 우리 가문에 축복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저주와 재앙이 온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당장 제사 안 지낼 수 없는데요. 우리 지금 다 가족도 제사 지내고 모일 건데 이번에 그러면 이러면 뭐 불화가 생기는데요. 그 여러분들 그냥 제사 지내세요. 그런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문에 이런 우상 숭배와 저주 재앙이 물러가고 정말 우리 가족이 어쩌고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원하는 건 다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진짜 이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이 제사 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우리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 가정에 정말 그래서 사건 사고가 유난히 이 추석 명절은 많이 일어나요. 국가적으로도. 왜냐면 많이 이동하면서 차량 사고도 많이 일어나지만 이 흑암이 굉장히 세게 역사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탄마귀 하면은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주, 팔자, 운명이랑 덫을 뒤집어 씌워. 아까 그 순돌이 이건주 씨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막 그 작두 타고 신내림 받는 점 보면서 살기 위해서 그 친구는 그걸 받은 거예요. 아무도 손가락질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병원에 가도 나오지 않는 그 MRI 찍어도 나오지 않는 그 영적인 부분에 정확하게 정말 복음을 얘기해주고 예수님 만날 수 있다면 저는 신병 떠나갑니다. 영적인 문제 치유되어집니다. 교회가 그거 알려줘야 되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제 우리가 영접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될 것이고요. 이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해 버리셨어요. 사탄마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아주 힘이 센 놀라운 영적 실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탄마귀를 멸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만나는 길,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써버리시고 참 왕으로 오셔서 사탄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시간 가질 건데요. 여러분 돈 낼 필요도 없어요. 어떤 열심이나 노력도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었던 죄인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영접기도 할 건데요. 1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 내 안의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바로 만나고 제 문제 바로 씻김 받고 사단이 던진 사주팔자 운명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따라하셨습니다. 아무 느낌 안 나시죠? 상관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었고요. 입으로 따라서 시인하셨기 때문에 구원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구원 받았다는 거 보면 하나님 떠났는데 이제 하나님 만나신 거예요. 그 몸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이제 내주하시는 것이고 죄 문제 교도소 가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는 예수 믿는 순간 죄 씻음 받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 사주팔자 오면 상관없어요. 진짜예요. 진짜 무당 찾아가서 내 사주 좀 봐주셔 하면 사주 연 1월시 사주가 잡히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사주 팔자 운명의 덫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4번에 보시면 이제 7가지 축복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자, 7가지 축복은요. 여러분들이 믿고 사용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 있어요. 남편 아내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말하기 싫어. 그래서 쪽지다 써. 여보, 나 6시에 깨워줘. 메모를 딱 하고 남편이 잤어요. 깼더니 8시요. 왜 안 깨웠어? 봤더니 옆에 쪽지 있어요. 6시에요. 일어났어요. 이해되시죠? 6시에요. 일어났어요. 와이프도 쪽지 써놨어. 그러니까 서로 말하기 싫어서 쪽지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산모한테 출산한테 심호흡 하세요. 심호흡. 이러면은 이해해야 되지. 막 심호흡. 심호흡 안 되잖아요. 심호흡 하셔야지. 똑같아요. 여러분 이 축복도요. 여러분에게 이제 구원받고 선물이 도착했는데 뜯어서 그 선물을 사용해야지. 심호흡하면 해야지. 심호흡 심호흡 이러면 안 되듯이 마찬가지예요. 오늘 많은 기독자들이 교회는 다니고 뭐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 축복이 뭔지도 몰라. 그 사용할 줄도 몰라. 적용해야죠. 여러분 누구 좋으라고 사용을 안 하세요. 사용하셔야죠.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아셔야 돼요. 내가 아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으면 이제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내 안에 주인이 되어지신 걸 내주 내 안에 이제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요. 하나님 이번에 추석 명절 하나님 이번에 정말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생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 보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이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 권세가 주어져요. 아까에는 사단에 던진 사주팔자 운명에 잡혀 있었는데 이제는 역전됐어요. 사단을 꺾어버릴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꺾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을 수 있어요. 이래서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날 자꾸 힘들게 만드는 이 흑암의 세력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동원된다는 건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영적인 하늘 군대 배경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권 구원 받았슈 안 받았슈 천국 가요 안 가요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천국 시민권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의 티켓을 따는 거지 네가 하는 꼬락서니 봐서 구원이 있을 수도 있고 취소될 수도 있어 그런 이상한 하나님 아니세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된 것이고 세계복음화할 권세는 몸에 여러분을 하나님 증인 삼으실 거예요. 응답도 주시고 축복도 주셔서
하나님이 믿은 예수 믿구나 이런 축복 받았어. 분명히 여러분들을 증인 삼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축복구나, 나에게 이런 놀라운 권세가 주어지는구나. 요게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축복. 자, 그 밑에 보면 다섯 가지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이 보면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뒷장에 보시면 기동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확신은요, 아들이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대요. 바로 예수님 아까 내 안에 영접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아까 들어와 주세요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 받으신 거예요. 내가 아직 봉사도 많이 안 했는데요. 나 아직 착한 건 많이 포인트도 안 썼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확신 가지셔도 좋습니다. 또 인도의 확신. 이제는 내 명철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나를 지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 요 확신 가지시는 거예요. 또 승리의 확신. 참 힘 빠지고 망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 오면 우리가 좀 실족하고 마음은 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절대 실패하거나 다시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세요. 그리고 감당 안 될 때에는 피할 길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동답의 확신은 지금까지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구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 딱 불러놓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 제목 싹 넣고 마지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서 처음과 끝을 그렇게 세팅을 해보셔요. 멋진 기도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고요. 사죄 확신은 죄를 사함받았다라는 거.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다 씻어버렸기 때문에 죄책감, 비교의식, 열등감에 여러분들이 찌들려 있으시면 안 돼요. 이제는 당당하게 예수 피로 나는 죄사함 받은 죄인 출신의 의인이 됐다. 이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어떻게 그럼 확신을 갖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막 확신을 가질 수는 없어요. 사람도 알아가면서 신뢰가 생기듯이 처음부터 막 구원의 확신이 팍팍팍 생기고 막 기도하면 응답받아 막 확신이 팍팍 생기는 법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도 성장하고 확신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 앞에 좀 노출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훈련도 들으면서 아 내가 만난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인데 알아갈수록 확신이 생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무리하는 이야기 볼게요. 사람은 25살까지 주어진 시간 사이 이게 뭐면 창조주가 이게 우스갯소리예요. 성경은 없어요. 예, 사람에게 넌 25년만 살아. 좀 짧게 수명을 줬어요. 소에게는 60년을 살라 했더니 소가 음에 60년 너무 걸어 일하면서 60년 음에 나는 30년만 살겠어요. 30년. 걔 너는 집 지키면서 30년 살아. 멍멍 저는 15년만 살겠어요. 15년 반납. 원숭이 너도 30년을 살아라. 재롱 피우면서 아니요. 저는 재롱 피우면서 30년 너무 길어요. 15년만 살겠어요. 사람이 욕심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가 버린 30년, 개가 버린 15년, 원숭이가 버린 15년. 요거 60년을 인간이 날 주셔. 나 15년 너무 짧으니까 걔네들이 버린 60년 다 주셔. 해서 이제 85세. 따져보니까 이 스토리가 재미있는 예화인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통 수명 한 85세. 그러니까 걔도 한 15년 살고 수명들이 있잖아요. 자, 사람이요. 그걸 다 60년에서 갖고 오다 보니 25살까지는 주어진 시간 그냥 살아요. 소가 버린 30년처럼 55세까지 일만 해요. 걔가 버린 15년. 퇴직 후에 그 15년 갖고 집을 보면서 살아요. 집 지켜요. 원수가 버린 15년으로 손자 보면서 재롱 피면서 산다고. 보통 이런 레퍼토리로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불러주셔서 그냥 누구나 살다가는 그렇고 그런 인생 속에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기에 오신 만큼 그냥 그렇고 그냥 인본제적이 먹고 자고 싸다 가다 그런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셔서 하나님 주신 축복도 누리시고 이왕이면 정말 확신 있는 신앙생활로 축복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른쪽에 보면 기도 나누기라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일곱 가지 축복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우리 말씀도 정리할 겸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흑암 세력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늘의 천군 전사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